항상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참에 갑자기 5%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막바지에 아주 더 강력하게 내리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죠. 가스공사가 열심히 내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HLB도 갑자기 잘 나가다가 잘 방어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내려치죠.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내려쳐 버렸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지금 프로그램의 장난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갑자기 2000억 매도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200억 매도에서 20억 매도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매도세를 지금 가속을 붙여 가지고 매도를 지금 80억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내리쳤죠. 순간적으로 프로그램 돌려서 80억 매도세로 가져갔다. 신한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신한이 매수한 물량들 많이 집어던져버리고 한국도 집어던져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속고 속이는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막 내리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HLB도 좀 매집을 좀 하다가 다시 여기서 크게 내리치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은 거의 작정하고 작업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100억에서 110억 정도로 갑자기 늘려버리죠. 장막판에 갑자기 늘려버리면서 아주 크게 내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하게 악재가 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다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황인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같이 개미 털기 나도 동참하겠다 요런 얘도 동참시키겠다 이런 분위기로 내리치고 있죠. 자, FDA하고 오늘 밤에 미팅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내려쳐 버리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 크게 흔들어대면서 박살내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반면에 지금 3천당 제약은 갑자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위로 쏘아버리고 있죠. 장중에 -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까지 올라서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거의 뭐 도박판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또 그리고 세력이 맘먹은 대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오늘의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막바지 이제 아주 잘 버티는 척 하다가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키게 되면은 또 겁을 낼 수밖에 없겠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자,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크게 내려치고 또 밑에서 물량을 또 걷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속임수가 반복이 되고 있죠. 쭉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잘 버틴 척 하다가 다시 또 크게 급락시켜버리고, 급락시킨 다음에 또 물량을 잡아먹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뭐 시장, 이 오늘은 그냥 대놓고 주가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흔들어 버리겠다. 조작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큰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특별한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가지고 아주 장난질을 제대로 쳐버리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악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이 큰 종목들이 하락폭이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고 12%, 11%, 11%, 9%, 9%, 뭐 7%, 7%, 5% 아주 뭐 박살나고 있죠. 제약바이오뿐만 아니고 지금 뭐
업종 뭐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2차전지, 대환고래 등등에서 큰 종목들도 뭐 4%, 5%씩 하락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현대차도 아주 크게 밀어쳐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 증시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반등을 좀 보였던 2차전지 주들도 올라섰다가 어제 오르면 그대로 닦아먹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상당한 공포감을 지금 선사하고 있는데 이런 이 공포감으로 크게 빠지는 주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매수로 대응해서 매수 기회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자, 아주 낙폭이 너무나 큰 종목들, 낙폭 과대라는 그런 부분의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배팅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생각입니다. 자, 너무나도 이제 겁을 많이 주면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의도적인 하락은 오히려 이제 뭐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는 이런 기회로 좀 잡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보면 이제 뭐 만약에 물려 있다 그러면 H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내려치죠. 근데 특별하게 악재에서 내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푸른 돌에서 내려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FD 허가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계로 지금 뭘 한번 타볼까?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 프로그램이 많이 관여를 하는 종목들이 아주 지금 크게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고 하락폭도 아주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겁먹고 같이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개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물량들은 어차피 털릴 물량들이기 때문에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런 물량들이 이제 단기적인 물량이라거나 아니면 신용위수 아니면 이제 아주 뭐 심약한 개인들의 그런 물량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겁주면서 밀면 밑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털릴 물량들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주 많이 사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매도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또 물갈이 되는 개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되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날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은 매수 기회로,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이런 종목들은 뭔가 아주 강력한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